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그랬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거, 내가 슬픔 중에 있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짊어져졌다. 아,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 질병과 함께 지금 살고 있어.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질병과 함께 살고 있느냐고. 어이구, 웃자고. 참 그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현재의 질병도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계셔요. 어느 날 청년 한 사람이 모래사장을 걸어가고 있어요. 모래사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아주 즐겁게 지나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가다가 뒤를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몇 개라고요? 네 개. 왜? 내 발자국 2개. 예수님 발자국 2개. 아, 그렇게 한참 가는데 힘든 일이 생겼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 힘든 일이 생겼는데 뒤로 딱 돌아보니까 네 개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찬송하고 이럴 때에는 예수님 함께 하고 갔는데 어이구 예수님 어디 가셨어? 내 발자국 두 개만 있네 하고 또 절망하게 됐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야, 내 친구야, 그 두 개 발자국 네 발자국인 줄 아니? 내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 내가 힘들어 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혼자 그 모래발 사장을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내가 고통 중에 있을 그때 나를 덜쳐 업고는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 발자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홀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나를 덜쳐 업고 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질병도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골빈 사람이거든요.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리려고 해서 너무 끔찍해서 안 보여드렸어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 수술을 하고 머리 수술을 하고 뚜껑을 열고는 안에 있는 튜머를 빼내고 다시 덮어놨어요. 언제 수술했냐? 8월 24일 날. 그때 그날 밤에 이 팔이 안 움직여요. 아유.
손을 들어보려고 하는 안 들려요. 그때 생각해. 그니 이 팔은 갔구나. 이 팔은 갔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이제는 왼손 가지고 글 쓰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됐는데 이 팔 잘 움직여요. 괜찮아요, 지금. 밥, 수저 잘 사용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했던 그 순간이 고를 드러내 비어도 살고 여러분 앞에 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가시게 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진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셔서 누가? 아버지가.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감사. 어느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렸는데 무슨 처방을 내렸는 거 아니? 뭘 한문을 쓴 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메모만 딱 해서 주었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만 하십시오. Thank you, thank you. 네. 모든 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렇게만 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다른 처방약이 없어요. 네. 그 사람은 그냥 오기만 만나기만 하면 딥다 트러블맨이야. 그냥 들고 치고 싸우고 부시고 가는 사람. 그런데 감사만 하라고. 네.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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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사람 움직일 때마다 화내고 성질낼 때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사람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트러블맨이 땡큐맨으로 되어버렸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누구의 죄를? 내가 원망하던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 질병, 나에게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을 긁어지고 그분은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고통당하셨어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뿐만 아니라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그 엄청난 그 모든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무슨 죄가? 내가 받아야 할,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죄를 그분이 몽땅 다 짊어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네. 누구?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온 그 제사 그를 양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한 손은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오늘 이 양을 대신 잡습니다. 양을 대신 잡아서 죽이는데 이 양이 대신 잡아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여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였다는 얘기예요. 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죽임을 당했거든요. 두 강도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두 강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 전 7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에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53장 9절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으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강도 틈 사이에서 사악한 자들 그 틈 사이에서 누구 때문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강도들 틈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함께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자기가 사용하고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셨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은 장사지님을 받았거든요. 네. 이 사실이 또한 역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부자와 함께 하였다 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예언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예수님 날 사랑하시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나만 받아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나도 너를 사랑하느라고 사랑하느라고 I love you, I love you 네. 하면서 가장 멋있는 삶이 예수 사랑입니다. 사랑해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늘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께서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분들을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언제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주님이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강도들 틈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것 또한 뿐만 아니라 부자들 손길에서 안장함을 받게 될 이 모든 사실을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외롭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에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힘든 삶을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함께 하여 주실 모든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 이제 운동 시간이죠? 네. 운동 시간.